반갑습니다. 전입니다. 오늘은 케니지가 부르는 듀코프 소프라노 피스 듀코프 8호에 대해서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케니지가 부르는 건 아니고요. 신형 듀코프예요. 신형 듀코프이기 때문에 케니지가 부르는 듀코프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한번 테스트 연주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테스트하기 앞서 리드는 라보즈 미디움입니다. 라보즈 리가처는 로브너 리가처입니다. 악기는 버든 A35 실버 버전이고요. 지금 레샵키가 프로키가 떨어져가지고 소리가 있다. 이점 참고해주세요. 나는 것 같은데 한번 MR을 켜서 녹음을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리뷰를 해볼게요. 이어폰을 껴주고요. 그 다음에 러빙뉴 케니즈의 러빙뉴와 포에버 인 러브를 해볼게요. MR을 켜주고 지금 잠깐 불어보니까 살짝 삑사리가 조금씩 나고 있거든요. 지금 리드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피스의 본연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피스에 똑같은 호수이더라도 다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흔히 뭐 뽑기라고 하죠. 뽑기를 잘 해야겠지만 뭐 이게 불어보지 않은 이상 알 수 없으니까 다른 리드로 교체를 했습니다. 이제는 Forever in Love를 해볼게요. 그냥 생톤으로 리뷰를 하는 것과 이제 마이크에 녹음을 해서 이제 리버브도 주고 MR도 켜가지고 하는 것도 또 다르기 때문에 한번 MR을 켜고 녹음을 해봤습니다. 약간 이제 팔샵에서 살짝 픽사리가 나는 느낌이 좀 나요. 지금도 안 나네요. 우선 제가 이 피스를 적응을 못한 걸 수도 있고요. 못한 거겠죠? 일단 픽사리가 살짝 납니다. 네.
그래도 소리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아 이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어떻게 불었는지도 모르고 이제 좀 리페이싱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리고 또 필스마다 다르기 때문에 소리가 좀 없어졌네요 이제. 괜찮네요. 자꾸 불어보니까 괜찮아요. 일단 피스에 적응을 잘 하는 걸로. 네. 그래서 한번 불어보고 아 나쁘다 하지 마시고요. 몇 번 불어보시고 피스에 괜찮은 여부, 가능성에 대해서 좀 더 열린 결말을 두고 연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전이었고요. 더 좋은 컨텐츠 그리고 더 좋은 음악으로 찾아.